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습관 매일매일 영어소원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영어소원 이루기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가 또 재미있게 읽으면서 삶을 돌아보면서 영어 실력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명언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날짜 확인해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날짜는요. 2월 27일 되겠습니다. February 27th 되겠고요. 자 2월 달도 정말 시간이 빨리빨리 가서 거의 말일이 다 왔습니다. 말이다 왔으니까 오늘도 그러니까 어김없이 하루하루를 충실을 보내는 것이, 니까 그러니까 남은 얼마 안 남은 2 월달도 열 충실히 한번 네, 보내도록 보 해요. 일단 오늘도 어김없이 명언을 읽을 건데, 읽을 건데 항상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 어, 떻게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 어,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죠.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걸 알아야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요? 크게 소리 내서 읽으면서. 제가 혼자 소리내서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크게 소리내서 읽으면서 어떻게 좌로부터 우로 한 번에 바로 가면 바로 바로 가면서 읽는 순간 즉시 즉시 어, 이해가 되는 리딩 그러면서 내가 그 소리내서 만들어보는 어떤 스피킹의 기본기를 다지고 있다라는 거 오늘도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뭡니까? 근데 좌에서 우로 한 번에 리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영어의 핵심적인 원리에 맞게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나라 말로 번역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영어 있는 영어 그 영어가 의미가 조립되는 원리에 맞게 고대로 고대로 좌로부터 우로 한 번에 조립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려면 뭐다 영어의 핵심적인 원리 그림에서 시작된 원리가 적용된다 한번할 말을 딱 던지고 거기로부터 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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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순서 시간적 논리적 인과적으로 가까운 순서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해하면 되세요. 늘 어순 수식 구조의 어순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행위자 동작 대상 이런 식으로 행위자 동작 대상 가까운 순서대로 가는 순서대로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잘 이해하시면서 그리고 잘 내가 최대한 나 혼자 할 때도 한번 되게 해 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시작이 행위자로 늘 시작하는데 앞에 뭐 약간 접속사 when, if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판을 깔아주고 시작하는 게 있잖아요. 오늘 약간 판을 깔아주면서 시작해요. As long as, 어, as long as. 자, 근데 as는 기본 개념이 뭐였어요? 이거죠, 이거. 같아요, 같아요. 긴 만큼, 긴 만큼 뭐요? 뭐뭐 하는 하는 이런 의미래요. 뭐뭐 하는 한, 뭐뭐 뭐 하는 난 행위자 이제 나와요. You, 당신이요. 당신 행위자 나왔으면 뭐 해야 돼요? 동사 나와야야죠 뭐뭐 keep, keep 유지해요. keep 유지하는데 대상 나와줘야죠. 대상. keep 이란 동사 자체가 대상에 필요한 게 어울릴 것 같죠. 그래서 you keep 대상 나와주세요. a person, 어. a person을 이 사람을 네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어, down 나왔네요. down. 뭐겠어요? 어. 그럼 you keep a person down. 네가 어떤 사람을 down 아래로 낮추는 하는 as long as 어, 이렇게 긴 만큼이니까 그거 낮추는 한 이렇게 어, 누군가를 낮추는 한말 그대로 누군가 를 낮추는 한 약간 무시하는 하는 뭐 이런 의미겠죠? 계속 가볼게요. some part.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인데, 뭐에 어떤 부분? 정보가 좀 부족해 보이네. 정보를 주세요. 누구로? 오브로. 정보를 덧붙여주는 개념의 오브, 그죠? 떨어져 나온 애를, 얘를 붙이면서 뭐, 본질은 하면서 본 정보가 나오는 거죠? Some part, 무슨 어떤 부분인데, 어, 그 본질은 뭐, of you, 아. 다른 거에뭐 부분에 대한 당신의 일부분이 당신의 일부분, 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당신의 일부분이 좌에서 그 우에서 좌로 가지만 영원는 아니다. 뭐 그냥 some part 일부분인데, 그 본질은 of you 어, 당신의 일부분이요. 당신의 일부분이 has to be 존재해야만 합니다. 어디에 down there 어, 그 밑에 있어야 됩니다. 뭐요? 당신이 누군가를 어, 내려 놓는 한, 내려서 유지하는 한, 당신의 일부분도 같이 내려가 있어야 됩니다. has to be down there. 어 그렇대요. 그러면서 뭐, 뭔데? 뭐하려고? to hold 잡으려고 투부정사 나왔습니다 투부정사는 용법이 아니라 뭐 시간차만 느끼시면 돼요 to hold 이렇게 잡으려고 뭐하려고? 힘 그거 아까 이 사람 힘 down 아 뭐해야돼요? 이렇게 이렇게 t 면 뭐해야돼요? 내 몸의 일부도 그 사람 잡기 위해서 거기 낮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또 그래서? so 그래서 it means 그건 의미해요뭘의미해요 의미해요? you cannot soar soar 하면 뭡니까? 솟아오르는 거죠? 근데 cannot 당신은 솟아오를 수 없습니다. 오, 뭐, as 이것처럼 어떤 것처럼 you 다시 행위자 you 당신이 otherwise 그렇지 않다라면 might 아마 그랬을 그렇지 않다라면 otherwise 그렇지 않았다 라면 솟아올랐을 이런 의미예요. 그럼 뭐예요 그건 의미예요. 당신은 솟아오르지 못한다는 걸 의미 해요. 당신이 만약 그렇지 않았다 면 솟아올랐을 텐데 어 솟아올랐을 텐데 근데 you otherwise why? 그렇지 않았다면 m t m t s o a r 죠 소사가 올랐을 텐데 당신이 그 소사 오르지 못하고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요. 예 무슨 말인 거하니 그쵸? 당신이 누군가를 이렇게 무시한다는 것은 당신의 일부분도 그 사람을 무시하기 위해서 거기 낮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예 똑같이 무시하고 있, 있기 때문에 거기 있어요. You, some part of you has to be down there to hold him there, hold him down.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은 즉슨 뭐요? 예나 자신도 같이 가 있다는 거예요. 솟아오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뭐요? 누군가를 이렇게 무시하고 keep a person down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어,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겠죠. 그쵸? As long as you keep a person down some part of you has to be down there to hold him down. So it means you cannot 당신이 soar, 솟아오를 수 없어요. As you otherwise might.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그랬을 어, 그렇게 솟아오를 수 있었을 텐데 다른 사람 무시하느라고 스스로도 부사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 누가 얘기했냐면은 메리언 앤더슨이라는 사람 얘기했는데요, 미국의 흑인 알토 가수라고 해요. 이분이 한말뭐 그러니까 약간 누군가를 이렇게 비교하고 무시하고 무시하는 건 결국 뭐다 그 사람을 깔아내는 게 아니라 자신을 깔아내는 것 내리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겠죠. 약간 길긴 한데 그 약간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그 의미를 잘 음미해 보면 아 그런 이유구나이해가실 거예요. 자, 해설문도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it's easy. 그건 쉬워요. 뭐가 쉬워요? 뒤에 따라 나옵니다. To pick on, pick 하면 뭔가 주, 줍는 거죠. 줍는데 이렇게 온 뭐에 대해 대고 주서, 막 뭐에 대해 주서 이게 뭔가 약간 괴롭히다라는 의미가 돼요. 괴롭히다, 약간 야야야 이러면서 괴롭히는 거. 근데 pick on 누구와 누구를 괴롭혀요? People, 사람들을 괴롭혀요. 근데 어떤 사람들? Who can't fight back? 어, fight 싸우는 거고 back 맞서 싸우는 거겠죠. 맞, 근데 맞서 싸울 수 없는 사람, 맞서 싸울 수 없는 사람을 pick on 괴롭히는 것은 쉽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or 혹은 make fun, make fun, fun 하게 만들어, 웃음거리로 만들어요. 그런데 of those 그것들을 혹은 그 사람들을 웃음거리로 만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 who are different from us 우리랑 다른 사람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우웃 우습, 이렇게 게 만드는 것, 혹은 이렇게 맞서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을 pick on 하는 것, 괴롭히는 것, 혹은 놀리는 것, 이러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잠깐 어서나와 볼까요? 맞서 싸울 수 없는 사람 못말수 없는 사람 결국 영어 영어로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한다고 할말 던진다고 못말수 없는 사람 뭐요? 사람부터 던져 그냥 사람 던지고 뭐그 뒤에 따라 붙이면 되고 그렇죠? 이것도 아까 했었죠? 뭐 뭐요? 우리랑 다른 어떤 사람들 우리가 다른 그 사람들 뭐요? Those who are different from us 그렇죠? 어순 할말 던지고 따라오는 어순 이거 왜 그렇다? 영어가 그림에서 생성된 어순이기 때문에 할말 던지고 가까운 순서대로 나아야 된다라는 거 그게 글자로 바뀌면서 그대로 되어 있다라는 늘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적용됩니다 확인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쉬워요 쉬워요 그래서 for a while a while 얼마 동안은 얼마 동안은 this 이렇게 하는 것이요 makes 만듭니다 뭐를 us 우리를 찍고 우리를 어떻게 feel 느끼게 만들어 주네요. 필 어, 어떻게 느끼게 만들어 줘? Powerful and important. 우리를 뭔가 이렇게 powerful하고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어 줘. 저 예를 낙 무시하면은 무시하고 나는 뭐야? 약간 상대적으로 우월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우리를 powerful하고 important하게 느끼게 만들어 줘요. 근데 but 그렇지만 beneath 아래에죠. Those feelings 아까 그 powerful하고 important한 그런 feelings의 아래에는 그 기저에는 그그 그 아래에는 뭐가 있대요? o 존재와 상태가 others. 다른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 That aren't much fun. That aren't. 그렇지 않아요. much fun. 그렇게 즐겁지 않은 게 있어요. 뭐 같은? Like fear. 어떤 두려움이나 and shame. 어떤 부끄러움 같은. 그렇게 그렇게 aren't much fun. 그렇게 즐겁지 않은 어떤 그런 느낌들. 우리가 누 남을 뭔가 무시하고 내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낄 때 그때가 뭐내가뭐 너무 중요한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 밑에는 어떤 게 있다? 어떤 두려움이나 쉐임 같은 게 있는 것, 거래, 거래요. 그래서 "These feelings" 이런 느낌들은요. 이런 느낌들은요. 이런 느낌들은 캡 유지합니다. 유지해요. '뭘 you' 당신을 from 어디로부터 어떻게 유지해요? 'being your best' 당신의 being 존재해요. 'your best' 최고의 상태로 존재해요. 이런 느낌들이 f e a r and shame'이 당신을 최고의 상태로 존재하는 거로부터 keep합니다. from 그러니까 keep from 그죠. 그걸 근데 최고의 상태로 존재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요?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를 무시하는 것은 뭐다? 나도 똑같이 거기 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남을 무시하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날아오를 거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도 some part of me, ourselves 거기에 있을 뿐이다. 뭐입니까? 우리의 최고의 나가 날아오를 수 있는 나가 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남을 무시하는 것은 그런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다짐까지 볼게요. t o day 오늘 나는요. 아 행위자. I 나는요. One put 두지 않을 거예요. anyone 누군가를 down 어, 아래로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if possible 가능하다면 I will stick up stick up이 나왔습니다. stick 하면 뭡니까? 막대기고요. 원래는 막대기고요. 그렇죠? 막대기라서 뭔가 붙여놓다는 의미도 있기도 하고. 여기서는 동사에 있죠. I will 행위자 다음에 stick up이니까. 근데 막대기로 해서 뭔가 up 세워요. 그리고 for someone 누군가를 위해서 막대기 해서 세워.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나왔었죠. 막대기로 누군가를 stick해서 막대기 뒤로 이렇게 지지해줘서 세워져요이 막대기. 이게 스틱이잖아. 이런 개념이에요. 누군가를 이렇게 지지해 주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거예요. I will stick up for someone.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지지해 주겠어요. 어, 지원해 주겠어요. 어떤 사람 근데? Who needs help? 마지막까지 어수선요할말던져 따라 나오는 것은 그래서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 그 누구냐면은 needs help.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지해 주겠습니다.가 되겠죠. 내가 누군가를 애니 o 다운하지 않고요. 누군가를 무시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오히려 지원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자 어떻습니까? 오늘 명언 살짝 조금 어려운 말이 좀 들어 있어요. 약간 근데 내용이 어렵다 그 영어가 어렵다 보다는 내용이 약간 좀 그렇죠. 내용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음미해 보면 음 맞아요. 남을 무시하는 거는 나도 거기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라올수 없게 만든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잘 이해하시면서 스스로 읽어보시면서 잘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꼭. 항상 이렇게 액티브하게 누군가를 이렇게 무시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약간 무의식적으로 뭐 외모라든가 학벌이라든가 뭐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약간 비교해보면서 우월감 혹은 열등감을 느끼면서 약간 살아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어를 구사하는 환경에서 내가 영어를 말하는 그 기회가 있을 때 한국 사람들끼리 항상 사람 영어 잘안해요왜 그런지 아세요? 맞아요. 영어를 할때 서로 비교해요. 아 쟤는 발음이 괜찮네. 아쟤 영어 못하네. 근데 사실 비교할 필요도 없고 우월감, 열등감 느낄 필요도 없는 건데 그렇게 비교하면서 오히려 약간. 수그러들이고 움츠러들고 약간 어쩔 때는 또 내가 나보다 영어 좀 못하는 사람 있을 때 뭔가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영어 공부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오히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차라리 정말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늘 말씀드리죠. 내가 완벽하지 않은 영어를 잘 받아들이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아끼고 사랑해 주면서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의 길을 가는 것이 남이 이렇게 무시하지도 또 남한테 열등감 느끼지 열등감 느끼거나 이렇게 우월감 느끼지 않고 이렇게 내 길을 잘 가는 것이 정말 다른 인생의 다른 부분은 마찬가지지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실력 향상시키는 데도 매우 중요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꼭 한번 기억해 두시면서 한번 마무리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네요. 고생하셨고요. 마무리도 꼭 하시고 내일 다시 만나는 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